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. 예. 벌써부터 손에 땀이 납니다. 안 받나요? 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MH 리서치 이만호 팀장입니다. 여보세요? 네네. 네,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? 이거 맞아요, 저? 어, 네네네. 네, MH 리서치입니다. 아, 여보세요? 아, 왜 눈물이 나시네. 네, 말씀하세요. 죄송합니다. 여보세요? 죄송합니다. 네네. 네, 죄송합니다. 저는 이만호고요. 그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. 네. 네, 괜찮으시겠어요? 네, 울지 마시고. 아유 참. 네. 귀하께서 라디오 청취하는 지역은 어디예요? 서울이요. 서울에서 청취를 하시고. 네. 평소 라디오 잘 들으시죠? 네, 원래 안 들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재택근무하면서 심심해서 듣기 시작했거든요. 네. 붐붐파워 작년부터 들었는데 마지막이라니까 짧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네요. 그 라디오를 지금 즐겨 들으시고 재택근무할 때도 듣고 네. 혹시 라디오 즐겨 듣는 프로그램 세 개만 뽑아줄 수 있어요? 아, 저는 컬투스하고 붐붐파워만 진짜 맨날 들었어요. 두 개가 제 재택근무를 진짜 버티게 해줬어요. 너무 고마워요.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나 했는데 하필 오늘이네요.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 붐붐파워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네.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. 선물은 퀴즈를 맞춰 선물 안 주셔도 돼요. 저 이것만 해도 진짜 감사해요. 저는 그리고 그동안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. 금씨 고맙습니다. 없었으면 저 오후에 진짜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지루한 재택근무 기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또 받은 네. 받은 사랑. 봄씨 때문에 우리 다 너무 즐거웠으니까 그만 드셔도 어디 가서든 더 즐겁고 신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. 정말 고맙습니다.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잘 잘할게요. 고맙습니다. 어제는 마지막은 있으니까 좀 슬프지만 오늘은 감당하겠습니다. 네, 고맙고요. 제가 네. 선물 보내드리고 또 네.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제가 네. 잘할게요. 고맙습니다. 예, TV든 라디오든 항상 밝은 모습 정말 좋거든요. 네. 더 밝고 더 건강하세요. 네.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만나보시죠.
에라오 에라오 에라오.